공대 들쌩들쌩 공대생 가정 안녕.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징그러운 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징그러운 술이 뭐야? 짜잔. 지금부터 징그러운 걸 못 보는 사람은 여기까지. 내가 이거 볼 때마다 자꾸 징그러워가지고 빨리 버리고 싶었어요. 진짜 합니다. 합니다. 진짜다. 원래 봤거든요, 뭐. 아니, 징그러운 사람 빨리 끄세요. 뭘 그래. 너무 겁을 많이 주잖아. 이게 본래 어떻게 있었냐면, 뱀이 정갈을 물고 있었어요, 입에. 그럼 안에 코브라하고 정갈이 들어있는 거라. 근데 이거 어쩌나요? 가짜 아닌가? 옛날에 시골에는 다 뱀 갖고 술 안 담구나. 담았어. 콩다비고 나는데 뱀이가 한 마리 쑥 오더라고. 옆에 옆집 아저씨. 옆집 아저씨 보고 뱀이 한 마리 온다 하면 이랬겠네. 잡아가 병에다가 이어갖고 술려갖고 땅에다가 묻어놨는데.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게 뭔지 아나? 뭔데? 그 병을 아직까지 못 찾았다는 거야. 우리 집 마당에 어딘가에 묻혀있어. 그런데 이 코브라가 그 독사보다 더 독하잖아. 이거 내 생각에는 가짜다. 가짜지 싶다. 가짜다 이거. 진짜 아니다. 진짜일 리 없어. 이게 술이잖아. 일단 맛을 한번 보자. 누가? 어머니 맛볼래요? 독하다. 와 독하다. 독하다. 와 세게 하는 줄 알아. 나 아무 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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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잔 먹으면 불로장생합니다. 아니야. 이거 한 잔 먹으면 둘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가지 마. 둘째 가지 안 나는. 맛은 봐야 될 거야. 와 조금 독하다. 오. 냄새 이상한 냄새. 이상하다. 이럴 때가 술은 다 따랐다가 다음에 몰카에 쓰자. 와 이거 술이 없으니까 내 더 선명한데 우와. 좀 큰 그릇 대고 해야지. 어, 너무 정갈, 정갈 나왔다. 이렇게 몸 이렇게 하니까 뿔뿔뿔 뿐디같지. 이거 진짜, 진짜다, 이거 진짜. 무섭기는 한데,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보고 싶다. 그럼 내가 깨워올게. 그래. 어머니가 깨워올래요. 근데 이게 모형이다, 모형. 아니, 모형이다, 모형. 장난감이, 장난감. 이게 장난감이야. 아니다 오빠 저 뒤에 봐라. 예 장난감. 아니 아니 뒤에 이게 까져 있는 거 봐라. 장난감 아니야. 예 장난감. 아니 어디 어디. 아니. 완전히 킹콩인데. 이 진짜야 진짜. 아니다 플라스틱 장난감이야. 아니다 플라스틱 장난감 아니다. 이거를 어디 베트남 시골 장터에서 산 게 아니고 공항 면세점에서 옆에 뭐 화장품 팔고 향수 팔고 시계 파는데 그 옆에 딱 있잖아. 이거 돈이 얼마냐면 35. 4만원 정도. 4만원쯤 되는 돈. 그래 크게 비싸진 않네. 그러게 무슨 저 큰 뱀을 세상에 다 집어넣고 정갈도 주는데. 뱀 잡으러 다니고 정갈 잡으러 다니는 비용도 안 나오겠다. 그래. 이 냄새 독해가지고 빨리 끝내야겠다. 아무튼 오늘 세상에서 제일 독한 술을 리뷰해봤습니다.